최근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와 상생을 위한 시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4층 건물입니다. 한 층을 한 업체가 통째로 쓰는 여느 건물과는 달리 작은 업체들이 여러 곳 들어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공용 회의실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불가피하게 넓은 공간을 임대해야 했던 소규모 업체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필요한 공간에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고정적 비용이 많이 낮아지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임대비가 월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입니다. 이윤이 날지 안 날지도 조금 막연한 상황에서 가격 대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고. 건물주는 입주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인 겁니다. 불경기 속에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어떤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저와 같은 고민하는 이런 기업가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동종업체들이 같은 공간에 모일 경우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대비를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